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동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심장질환 중에서도 심낭염 그리고 심근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낭염 그리고 심근염 하면은 아마도 일반인 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실제로 심낭염이나 심근염은 심장질환 중에서도 비교적 드문 질환입니다. 심낭염의 경우에는 인구수 10만 명당 27.7명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근염의 경우에는 인구수 10만 명당 10명에서 22명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경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입원하시는 모든 환자 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한 0.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지 않은 질병을 오늘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코로나 백신, 그 중에서도 mRNA 백신, 우리 그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으로 알고들 계시죠. 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특히 미국에서 2021년 4월부터 6월 말경까지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1,000건 이상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도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도 접종 이후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접종을 앞두신 일반인 여러분들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환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심장이라는 장기의 대부분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짚어드린 데는 좌심실이라는 데인데 좌심실이 가장 두껍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심장은 밖에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우리 그 햄 같은 거 보시면 햄이 있고 밖에 포장지로 이렇게 비닐 포장지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심낭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아까 햄을 말씀드렸는데 그 햄을 싸고 있는 비닐 포장지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근염은 심장이 주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근육 자체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질환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낭염이나 심근염의 원인은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기도 감염이 생긴 이후에 1주나 2주 뒤에 이런 심낭염이나 심근염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콧물이 나거나 아니면 몸살 증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운이 없으면 얘네들이 이 심낭이나 심근에 침투를 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 외에 세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심낭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핵균입니다. 그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항암제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유방암이나 임파선암 같은 암종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이런 암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